이니시를 그렇게 막 직설적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피니시를 그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내가 졌다. 이니시고 피니시고 둘 다. 동시에. 이니시를 거부와 동시에. 들교환 안 되면 그냥 피니시 해버려. 맞아요. 이 형은 그런 형이야. 더 재고 이런 게 없어. 더 막 우리가 한타, 우리 더 좀 더 커서 한타를 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타이면 안 돼? 그럼 써렴. 이런 스타일이야.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스타일이야 진짜. 이니시 해갖고 들교환이 안 되면 포기가 아니라 들교환이 안 된 상태로 만들어 놓고 포기시켜. 맞아. 그 여자를. 그러기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냥 써낸 척. 어. 버려버려. 뭐 우리가 40분 돼서 우리가 좀 더 성장하면 될 수 있어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기다려서 한타 해보고 안 되면 써낸 척 그냥. 이런 스타일이야. 와. 참 진짜. 그러니까 초반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번 들교 좀 한 다음에 스킬이 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리시부터 하이그 나이트 넣고 곧바로 울티 그냥 쓰면서. 아, 내가 그게 왜 들교환이 없어진지 알아요? 왜? 어느 순간 나이를 먹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놓쳤어. 그 다음부터 여자한테 마음이 그렇게까지 내가 못 주겠어 아예. 상처가 좀 남아서 아직도. 상처보다는 내가 그 사람만큼 더 잘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원하는 여자는 나를 사랑해주는 여자예요. 무조건 나를 사랑해주고 나만 봐주고.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야. 안 되잖아요 지금.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들 내가 들었을 때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얘가 마음을 100% 안 준다는 얘기죠 어차피 처음부터. 아니 목적 자체가 사랑이 아니고 다른 거야 나는. 진행하다가 사랑이 생길 수 있는데 처음부터 사랑을 줄 마음은 없다는 얘기지. 근데 봐봐. 오케이? 봐봐. 여자 입장에서 어떻겠어. 그러니까 남자인 내가 들어도 이걸 내가 처음부터 여자한테 깔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지. 그러니까 아는데 그 여자 입장에서 당연히 다 거절하는 거지. 그래서 아니야. 그 거기서 던지는 근데 봐봐. 거기서 걸려든 여자는 어차피 끝까지 갈 수 있는 여자가 아니야. 아니야.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 나중에 들교환도 못할 상태에 버러지가 된 상태로 버린다니까. 그래. 뭘 버러지야. 그러니까 누나 형이 나중에 딸을 낳았어요. 안 낳아. 아... 나 별로 그 생각 없어. 가봐. 너무 이 형은 너무 이 형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보기에는 누가지? 쿨게 형은 착한 형이야. 야. 착하게 너보다 유돌이는 형. 유통성 있는 형이야. 걱정하는 건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물론 뭐 나중에 나이 먹고 결혼하고 결혼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이를 가진다고 쳐봐. 그러면 아들이 나 같은 새끼여도 걱정이고 딸이 나 같은 새끼를 만나도 걱정이야. 이해되지 그건? 난 모르겠다. 이것도 이해돼? 이해되지잖아. 난 이해 안 되는데. 아, 야, 네 딸이 나 같은 놈을 만난다고 쳐봐. 아니 그 딸이 꼭 형 같은 사람이 필요는 없죠. 형이 또 어때서? 솔직히 말하면 진짜 싫어요. 너무 근데 왜냐면 아니, 형 말대로 진짜 자기를 내 딸을 좋아하는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어. 형이 얘기했잖아. 나를 정말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고 싶다고. 보통 그런 사람은 그 여자한테 차였을 때 나중에 아 나는 나를 정말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 얘기하는 거지. 뭐, 형이 자기가 찬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 형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딸 아들 딸을 왜 꼭 형처럼 그렇게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고 형이 그렇게 말한다는 아니야. 거 형 행동이 지금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데. 내가 한 가지만 확실하게 돼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내가 아까 말했잖아. 내가 원하는 여자는 나를 사랑해주는 여자라고 했잖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그렇죠. 원래 그게 그러니까 정상인데.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 그러니까 결혼해보고 그거는. 그게 잘 안 나와. 아니 봐봐요. 나이 먹고 들고 아니 봐봐. 여성분이 형을 만약에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했어요. 반대로. 그럼 형은 차버리잖아요. 왜 차? 찼잖아. 형은 형이 차?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실수를 했어. 잘 몰랐으니까. 근데 나는 스타일이 사랑한다는 거는 시간이 지나고 점점 지나고 아 내가 이 여자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그 사이에 실수를 많이 해서 여자가 먼저 떠나지. 나를 먼저 좋아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게 실수였다는 거지. 지금도 안 그렇다. 지금은 나 안 그래요? 나 안 그래요. 정말요? 네.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요? 지금 바뀐 게 지금 여기 들어가고서는 2부 동안 확 바뀐 것 같은데? 지금 대화도 바뀐 것 같은데? 바뀐 게 지금 바뀌었어. 아니 아직까지 말한 건 다 이상하게 말하고 그러니까 바뀌었대. 지금 막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자기는 막 난 안 그럴 거야 막 공격적으로 다 말해놓고 아니 근데 난 바뀌었어. 누가 믿냐고. 내가 앞부분 얘기하면은 방송을 가설수설이에요. 가설수설. 방송을 띄우려고 일부러 했던 거고. 하필 술 먹고 들어오신 거 아니죠 방송에. 형 내가 방송 띄우려고 몇 번 오버했다가 지금 내 입지가 없어 낮게임에서. 야 원래 나 입지 없었어. 야 가슬에게 맨날 그러는데. 와 인생 다산 30대 남자들의 대화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아. 맨 처음에 라디오스타 이제 2부 들어올 때 카피경보 여기 앉으라고 그랬는데 그냥 제가 여기 앉는 게 다행이야. 가까이 오면 안 돼. 여자 근처에 가까이 오면 안 돼. 야 그 정도 쓰레기 아니야. 야
야, 가슴에 손 만져봐봐. 야, 만져봐. 얼마나 따뜻한데, 마음이. 맞아. 뭐래, 이건 좀 뭐 하자는 거야.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데. 제가 손을 갖고 가서 가슴 왜 대봐. 제가 단군만큼 아니지만 카피디 형이 잘 아는데 지금 사실 마음에도 없는 소리인데. 아니, 마음에 진짜 있다니까, 진짜. 방송, 그래. 방송 살리려고. 다음에, 다음 방송 때 나 그러니까 내 고민 상담이 그게 아니고 내 이미지 내 마음속에 어떤지 그거 한 번만 초대를 해줘요 게스트. 아 오케이. 네. 다음 주에. 그러니까 내 여태까지 솔직히 말하면 방송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고. 그러니까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은 다르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어. 알았어. 결국은 저도 이 형이 어떤 형이냐면 맞아 이렇게 맞는 순수한데 그걸 억지로 막 야한 것 그러니까 원래 그것도 맞아 맞는데. 아니 근데 그런 거는 저도 있고 쿨게이도 있어요. 아, 있는데 그 정도는. 아 그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아, 수습이 안 되네. 그러니까 근데 다음번에 말. 다음번에 모시고 다시 네, 얘기를 다시 네. 하는 걸로. 네. 결과적으로 항상 봤을 때 좀 인드라도 실제로 만나 보시면은 굉장히 진중하고 아, 장난 아니에요. 보수적이고 그런 사람이고 저도 그렇게 막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외곽 내용이야, 외곽 내용. 외곽 내용이야. 겉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막 그 자존심 있잖아. 외곽 내유라는 단어를 쓰진 않아 그런. 아니,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에 너무 많은 걸 이렇게 내번 많은 걸 포기하는 스타일이야. 그게 싫어서 여자한테 막 굽히 이런 게 싫어서 강한 척하고 막 그 있잖아. 뭔지 알지? 아 뭔지 아는데 그런 느낌이야. 외곽 내유라는 단어랑은 안 맞아. 아까 그러니까 안 맞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표현이 안 되네. 뭐 웨슨 S 어때요? 외부도 쓰레기 내부도 쓰레기. 아니 그건 아니고. 아 어렵다.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이 형이 지금 겉모습을 이렇게 막지 나비 쓰레기처럼 표현이 되지만 속은 더 쓰레기예요. 제가 좀 겪어봤는데 특히 여자. 내가 사귀었던 여자들 다음에 나오면은 내가 말해줄게. 내가 사랑을 두 번 했나 세 번? 내가 항상 딱 한 명밖에 없으니까. 형 사랑 두 번 하고 세 번밖에 안 했다고? 그러니까 카피정 얘기하는 거는 그게 100회 이상 됐을 때 사랑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왜냐면 야 뭐 쿠폰 찍냐? 왜냐면 야 10번 하시면 아, 한 번 그거 아니야. 내가 그 얘기 왜냐면 야, 내가 그 얘기 왜냐면 헬스를 다 줘. 야 내 얘기 입술 어떤데 지금. 내 얘기 왜냐면 아니라니까. 나 나가 있어. 야 씨 나 나가 있어. 야 너 가면 안 돼. 야 나도 너 누군 가면 안 돼. 내가 얘기 왜냐면 아니 내가 얘기 왜냐면 나 나가 있을래. 어디 아니, 어디 한번 여자 엮어보려고 내가 어디 여자 한번 엮어보려고 대화를 나눠보면 다 카피 때문에 한 번씩 껄떡거렸어. 여기 낱겜에 1cm라도 관련이 된 분들은 다 카피 때문에 한 번 껄떡거렸어. 근데 사랑은 두 번이랑 세 번밖에 안 해봤다는 건 그 외사랑들은 사랑도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맞아. 형, 그러니까 그냥 이 형은 그러니까 맞대잖아. 아까 그러니까. 내가 들어봐. 이 형은 어떤 아까 이 형 말을 빌어보자면 이 형은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야 일단 사랑인지 아닌지 안다는 거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 그럼 그렇다며. 그거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고 그거랑 그거랑은 다르다. 어 달라. 아니 또 아까 얘기가 달라. 아니야 아니야. 아까도 그렇다며. 그러니까 뭐 육체적인 것도 사랑이긴 한데 그게 주가 아니야. 아니 내가 아니, 육체적인 게 아니라 찌아이스타시가 아니라 라디오 스타야. 야 상황실에 소주 있나 한번 확인 좀 해봐라.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봐. 먹었어 소 먹었어. 내 말은 육체적인 게 아니라 일단 만나보고 진 어떻게 뭐 진전이 되고 막 이래야지 형은 사랑인지 아닌지 알겠다는 거 아니야. 내 말은 그 말이라고. 그러니까 형은 너 커버를 쳐준대. 형이 자꾸 실드를 벗어 왜? 그렇게 얘기한 거야? 어 그런 얘기로 한 거야. 아 힘들다. 지금 세 명이 풀 발동해서 다 실드 막 블랙실드 얼어주 있는 거 다 얼었어. 아니 근데 나 그런 실드는 필요 없어. 맞아. 난 있는 거 아니라 형 얘기를 빌어서 난 얘기를 하는 거야. 맞아 맞아. 형이 꺼져댄 이유가 꺼져대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고 약간 뒤처진 게 북경김치야. 너무 안 껄떡대. 아까 채팅창에서 봤는데 이쁜이가 껄떡대면 난 100% 넘어간다고 하잖아. 100% 넘어가는 건 몸만 넘어가지 마음은 안 넘어가. 아 어차피 아. 자꾸 찢어 얘 진짜. 그러니까 채팅창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실제로 찢냐고. 주문력 좀 그러니까 올려야 돼. 우리 집 아직 부족해. 이게 아예... 잠깐 이게 왜 쓰레기라는 얘기야? 남자도 다 그런 거 아니야 어차피? 아니 객관적 아니야. 솔직해지자. 야, 내가 정확히 얘기해줄게. 내가 정확히 얘기해줄게. 내가 아까 북경김치한테 계속 솔직해지자라는 얘기를 했잖아 형. 형 말이 틀린 게 아니야. 틀린 원래 아닌데. 남자들은 먼저 대시라고 그런 외모적인 걸 좋아해. 착한 척하지 말라고. 아, 그거 맞는데. 어 맞아 맞아. 맞는데 맞는데 형 너무 직설적으로. 형은 육체가 아니라. 맞아 근데 그거야. 그러니까 북경김치 좀 솔직했어야 되고. 하피디님은 너무 갔어. 그만 솔직해야 되고. 그러니까 형 말은 육체가 먼저 들어가고 정신이 나중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지 그거랑 다른 거라니까.
같이 이거 먼저 들어가고 이게 나로 가는 게 아니고 이거 먼저 들어갈 수도 있고 먼저 들어갈 수도 있다고? 아, 그러니까, 아니야. 아, 이제 문제 이제 알았어. 맵 육체는 밥 먹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나, 맛있는 아, 밥을 나, 찾게 되는 거지. NLB 하러 갈게. 아, 너 이렇게 너무 초토화시켜. 그러니까 그런 거야. 어디가 PD? 자기가 좋아하는 메뉴를 찾는 것처럼. 와. 우리가 태어난 애기한테 너 뭘 무슨 음식 좋아해라고 얘기하면 그 애기가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을 살면서 탕수육도 먹어보고 중국 음식도 먹고 뭐 돈가스, 피자, 뭐 갈비탕 이런 거 다 먹어보면 결국에 자기한테 맞는 여자가 있어. 중국식 싫어해. 중국식. 아, 그래요? 일본. 어. 초밥 좋아하는 걸로 일어났어. 이거 진짜 리포감이야. 완전 트롤링 하더니 걷다가 탈출까지 했어. 아, 저 형은 진짜? 내가 보기에 속궁합을 중요시 생각하는 형일 수도 있어요. 아, 근데 그거 중요하다 생각을 해. 아, 그래서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아, 그럴 수 있는 형,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빨리 넘어가. 이거 뭐 근데 저도 여기 앉아있다 지금 잠깐 10초 여기 앉았는데 카피디 형 마음이 이해가 가요. 갑자기? 어. 스물스물? 이해 가는 게 우리가 제가 아까 북경한테 얘기했잖아요. 솔직해지자. 응. 왜냐면 누나는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여자이기 때문에. 근데 남자들은 솔직히 그런 게 있어요. 성욕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다 이해한다니까요. 그래서 뭐지? 남자들이 야동 본다고 해도 그거 하나도 더럽다 생각 안 하고. 아니 근데 다... 내가 카피더의 문제를 얘기해 줄게요. 카피더의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니지. 일단 육체와 정신이 따로야. 근데 육체로 누굴 만났어. 네. 근데 그 여자는 그게 아닐 수가 있잖아. 그래 그 얘기 계속 했죠. 근데 그래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더 웃긴 건 자기가 그렇게 행동을 해놓고 자기는 자기를 좋아해주는 여자를 만나고 싶어. 자기를 좋아해주는 여자를 만나고 싶어. 그런 여자 자기를 좋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를 뻥뻥 차는 사람이 자기를 좋아해주는 여자를 만나고 싶대.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다고. 보통 반대로 얘기해요. 여자를 자주 차는 남자가 어떤 얘기 술자리에서 많이 하냐면 내 친구 제 친구들이 그래야 되니까 맨날 사귀면 맨날 차요. 한 달만 있다가 걔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난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고 싶다고. 그 봐라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말했어. 만약에 카피디 형 여기인데 말했잖아. 카피디 형은 또 다른 말을 해. 근데 그건 모순이거든 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북경김치에 카피디 형 섞으면 정말 일반적인 사람이 탄생해. 맞아요. 근데 아니 단점만 섞으면 오늘 어떡해? 저녁에 둘이 한번 섞어봅시다. 단점만 섞으면 어떡해? 네? 둘이 뭐 왜냐면 카피더? 아니 카피덤처럼 몸부터 섞어보고. 내가 이걸 도와줄까 말까 하다가 네. 항상 말하지만 이름이 뭐예요? 드립은 어디까지 가세요? 네. 거기까지만. 근데 내가 말해볼게요. 내가 카피덤을 아는데 육체와 정신 따로 놀잖아요. 근데 저 형의 단점이 뭐냐면 육체적인 걸 생각할 때도 마치 정신적인 것처럼 여자한테 다가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그러니까 달라요. 상대 여자를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게 나쁜 거지. 자기가 하는 말이랑 행동이 달라요. 그치. 그게 잘못된 거야. 자신의 생각은 육체인데 정신적으로 마치 다 여자를 그렇게 이니시한다고. 이니시미 띠시. 그 형 근데 그 형 형이 자 근데 형이 입장에서 그게 맞지. 대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방법이 잘못된다고 내가 내 말은. 거기다 누가 방법도 뭐, 방법인데 심지어 누군가 희생되는 여자가 아니 보세요 어? 딸 날 거 아니에요. 방법도 방법인데 순서도 잘못됐어요. 맞아 이게 잘못된 순서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 형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서투른 형이야. 허술해 되게. 서툴다고 말하기에는 서툴다고 말하기에는 좀 그 너무 착하게 포장하는 거고. 아까 그러니까 내가 이 형을 되게 오래 봤잖아요. 그게 너무 컸어 내가 보기엔 그 첫 아, 그 근데... 여자분의 상처가 너무 컸어. 이 형이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저 느낌을 알거든. 그때 되게 힘들었거든. 장난 아니었어 진짜. 그 여성 분하고 내가 또 그 여성분도 봤거든요. 회사에서는 저는 누나도 봤는데 그 여성분의 그 대인 게 너무 컸어. 여러분, 안쓰러워 옆에 보면은. 시청자분들이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제가 이제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제가 카피디 형이랑 근데 가끔 사소해서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뭐 술을 마시다거나 같이 차를 카피디 형 차를 얻어 탄다거나 뭐 혹은 회사에서 잠깐 티타임 할 때 되게 외로워요. 그때 제가 카피디 형이랑 얘기를 하면 지금 나오신 모습 그대로예요. 그냥 맨날 섹섹섹 진짜 지겨워 죽겠어. 아, 뭐만 하면 섹 근데 아, 아니 사람이 우리가 일반적인 대화도 해야 되거든요. 아,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화를 하기 싫어요 저 형이나. 근데 내가 이러면서 미안한데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은 다른 얘기도 하게 되잖아. 형 이번에 뭐 뭐해? 주말 뭐 이런 얘기 하면 다 그걸로 끝나는 거야. 얘기. 내 부정할 수 없어. 근데 보통 근데... 저런 케이스가 진짜 경험 없고 되게 오히려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부풀려서 저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습이 좀 힘드시죠? 네? 아까 그러니까 내가 저 중요한 그게 한번 크게 되어봤잖아요. 근데 저도 21살 때 군대 가기 전에 크게 한번 되었거든요. 저러면 연애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내 경험하고 약간 비슷한 경험인데. 근데 저 형은 좀 약간 나쁜 쪽으로 그거를 자꾸 풀려고 하는데 저러면 안 돼. 아니 근데 뭐 말이 이렇다면 실제로 어디 뭐 놀러 가지도 못하잖아요. 시간도 없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과정이 너무 힘든 거죠 저 형은.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란 것 때문에 저 형이 저렇게 만들어졌어요. 뭔 걸 느끼냐면 맞아 카페인이 보통 늦게 끝나요. 그쵸. 늦게 끝났는데 밤이야 밤 새벽이야 다. 어 그리고 딱 자기 차를 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외롭고 막 그럼 갈 데가 없는 거야. 맞아. 어 되게 심한 저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 같은 경우도 내 한동안 약간 우울했던 게 뭐냐면 새벽에 끝나 어. 누굴 만나. 그 갈 데가 없어 진짜. 누굴 만나. 아 이제 여러분도 모르시겠죠. 여러분들 막 6시 7시 끝나고 학교 다니고 이러면 학교에서 누구라도 만나잖아. 누굴 만나? 아 하필이 형 옹호한 게 아니라 맞다니까. 하필이 형이 저 그러니까 하필이 형이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맨날 집에 아까 말했잖아요. 집에 가기 싫어져서 남산을 갔다고. 집에 가면 똑같은 그런 거라니까. 거기가 남산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남산 타고 밑에 간 거예요. 아 남산 갔어. 남산 사진 찍고 그랬어. 카피디 형이 그때 한번 크게 대인 것 때문에 약간 정신적 충격이 있었어요 정말로. 아 그러니까 나쁜 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연애관 같은 게 약간 뒤틀린 적이 있었고 그때 카피디 형이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때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근데 채팅창에서 카피디 형 좀 그만 찢어라는 얘기 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간 거예요. 뭘 찢어 우리가. 억울해. 준비를 하세요 제네비. 아 제가 카피디 형이 극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저희가 신원 보장해드릴 테니까 카피디 형한테 당했던 여성분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마. 아, 그 당했다는 게 뭐 그런 당했다는 게 아니라 뭔가 차였거나 그런 거. 그게 그거잖아. 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건 거 아니야. 나중에 한번 저희가 카피디 형을 모시고 네. 진단을 한번 내릴 수 있게. 날 한번 잡아야 되겠어요? 또 그 얘기도 제가 또 알고 있고 그래서 카피디 형이 얼마나 좀 사실은 되게 착한 형이고 반사? 그 형 말고 또 있어요? 그 언니 말고? 그 누나 말고 또 있어? 또 있어? 아니야 없잖아. 그 누나 맞죠? 그 누나 맞을 거야. 나 크게 대인 게 그거 한 번이고 내가 좀 자잘한 걸 몇 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 막 아까 뭐 맞아 이렇게 했는데 몇 개 알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대였다는 말하는 것도 솔직히 웃겨. 본인이 다른 여자한테 대이게 만든 게 더 많아요. 아니 그 전에 그렇게 저렇게 된 이유가 거기서 원인 찾는 그때만 정신적으로 충격받아서 결국에는 자기가 뭔가 당 복수심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아 복수심이 아니라 진짜 진정한 연애를 하기 힘든 거지. 내가 저 기분은 안다니까. 근데 이해가 가 나는. 아 이해가 가는 거랑 자기 역시 그렇게 행동하는 거랑 근데 잘못된 다르지. 거지. 아니 자기 역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하기 힘든데 육체적인 건 막 그런 아유 진짜 아유. 이게 힘들어. 카피디가 한번 오면은 방송 초토화가 되거든. 수습이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에휴 모르겠다. 어쨌든 뭐 이래저래 포장도 해보고 실드 쳐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걸로. 안 되는 거. 다음 시간에 진짜 한번 모시고 진솔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원래 라디오 스타일에 저런 분을 모셔도 되나요? 원래 초반에 카피디님 모시기 흥했었죠 처음에. 원래 제 입담은 좋아요. 입담은 좋죠. 근데 입담이 좋은데 너무 조직구요. 야설을 많이 풀어 그렇지. 그렇습니다. 저희는 뭐 지금 오늘 좀 뭔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사연을 보내드리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아까 민음사에서 보내드리는 책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 쪽지 확인하시고 반드시 좀 답장을 좀 해주세요. 안 그러면은 책을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신기한 게 네. 뭔가 되게 복잡했잖아요. 지금 1부, 2부가. 근데 섞으니까 뭔가 완화가 돼. 1부와 2부가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냥 평범했던 라디오스타 평상시 라디오스타를 한 기분이에요. 섞어놓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나무 생각해도 국경님처럼 카피트 반말 성공은 진짜 아닌 것 같아. 너무 안 좋아. 말은 안 하고 여자도 관심도 없는데 막 잘했다 여자들이랑. 그게 더 나쁜 거잖아. 적극적인 거랑 소극적인 걸 합치는 거라는 얘기지. 방금 하진호 얘기한
그런 뜻이구나. 한 명 너무 적적이고 한 명 너무 소극적이라서 그걸 합치지 우리가 그런 걸 얘기한 거지. 적절선하고 그러니까. 너무 누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맞네요. 바디랭귀지는 아니고요. 그렇지. 지난은 이번 주 토요일에 하고요. 네. 이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NLB 다이아리그 8강 마지막 1차 오늘 나진 소드와 LG와 1팀의 경기가 있으니까 중요해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